조선일보를 들어가서 칼럼을 읽다가 더 기가 막힌 글을 발견했어. 그 어떤 글이죠? 이거 아무도 안 읽더라고. 어, 조선일보 칼럼. 어, 이한우의 간신열전 256회. 어. 어. 간신열전. 간신열전 예. 256회 다섯 가지 한심한 일. 어. 그래서 오한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 그 한나라의 유학자 유황이 지은 설원이란 책이 있는데 이게 내가 간신의 여섯 단계에 예. 에, 그 출처라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 책이요. 아, 네네. 그 책이 그 책이에요. 그 책이 그 책인데 예. 여기서는 설원의 권십 경신편에 예.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나라에는 다섯 가지 한심한 일이 있다. 첫째, 정사를 외부 사람에게 맡기는 것. 정외. 정외. 무슨 뭐 저기 비선 라인이. 지금 명태균 십상식 어, 네. 이런 거 이런 거. 거. 네. 한남동 칠간신. 둘째, 요거는 좀 여성들이 듣기엔 불편한 표현인데 여자로 인한 어지러움.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 최순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세 번째는 기밀스러운 모책들이 마구 새어나가는 것. 오, 이거 창원산단. 어, 모세. 창원산단. 창원산단. 모세. 모세. 그리고 넷째는, 이게 넷째였네. 넷째는 유능한 경사들을 공경하지 않아 나라가 패망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예컨대 어떤 그 저 전문가 또 유능한 정치가 행정가 이런 인재들을 쓰질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진숙,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에, 그 자리에. 충성. 다섯째가 골 때리는데. 다섯 번째? 나라 안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나라 밖에서만 힘 쓰는 것.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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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해외 순방. 해외 순방. 체코, 싱가포르 또 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박. 이한호 씨 얘기는 곧 다음 대목인데. 예.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네. 복을 받지 못하고 환란을 제거하려 해도 이를 것이니 우와. 설사 복에 이르더라도 그것은 잠시 빌린 것뿐이다. 아니 저 중에 하나만 돼도 그런 건데 지금 다섯 개 다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 보세요. 아마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아 그리고 그 앞대목에 앞대목. 그런데 다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실로 오싹해질 뿐이다. 하나만 나타나도 망하는데 다섯 개가 나타나지 않은 게 없으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있죠. 다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 법이나 정치 좀 안다고 왜 나와가지고 까불까불대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역사를 빗댄 저 얘기가 가장 저 핵심인데 뼈 때리는 얘긴데 뼈 때리고 뼈 때리는데 통쾌하지 않아 오싹해요 저 얘기 들으니까 와 이게 2000년 전에 경고한 거요 2000년 전 네. 아니 해법은 경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경신 경신 그렇지 두려워 공경하면서 명신이 아니고 경신 경신 명신은 아닙니다 경신입니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경신 예 그러니까 똑같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어쩌면 이렇게 빼닮았나. 아니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신 게 간신열전 256회 조선일보에 나온 거. 이거 너무 진짜 딱 와닿는 글입니다. 지금 시기에. 그 이분이 좋은 글을 많이 써. 조선일보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다고 아까 성함. 이한우의. 이한우의. 간신열전. 간신열전. 야 이거 너무 좋은 글입니다. 이한호 씨는 예. 경제사회연구원의 사회문화센터장이에요. 오, 통찰력이 너무 그러니까 대단하신데요. 이분은 저기 이런 연구원에서 그래도 연구직으로 밥이라도 벌어 먹으려면 원래 저런 글을 쓰면 안 돼. 더군다나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도 꼬락서니가 개판으로 돌아가니까 오늘은 간신에 대해 오한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질러버린 거요. 아니 근데 조선일보 칼럼에 아내인가 나라인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중앙일보에서도 한 칼럼에서 부인이나 나라냐를 선택해야지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유명한 폭군 연산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산군.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러한 폭군은 매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공동 창업자가
보수 언론과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앞세워서 그 법조인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지금 허수아비처럼 움직이면서 정권을 차지해서 온갖 특혜, 뭐 정말 전 그 세금적 혜택 다 누리고 모든 이권에 다 개입해서 어떤 이익을 굉장히 충족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연산군 광해군을 폭군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역사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 폭군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임금이 있대. 네. 거의 더블, 셋더블. 셋더블. 수백 명을 그것도 충신들만. 아니 그런 왕이 있었어요? 선조예요. 선조. 인진왜란 선조. 이순신, 권율, 곽재우를 다 숙청해 버렸잖아. 그렇죠. 나라를 구한 사람은 골라서다. 예. 그런데 실제로 선조한테 죽임을 당한 선비나 충신들이 훨씬 많은데. 예. 근데 우리는 여기를 폭군이라고 안 불러. 네. 뭐라고 부르냐? 암군이라고 불러. 암군. 그러니까 폭군은 그냥 폭정을 하다가 지도 폭력에 죽어. 자기도 죽고. 근데 보이지 않게 한 놈씩 한 놈씩 이렇게 해서 크게 평지풍파도 안 일으키면서 쓸만한 놈은 한 놈씩 한 놈씩 다 죽여. 야. 이게 암군이라는 거야. 그런데 조선조 역사상 그렇게 불릴 딱 사람 한 명 꼽으라면 선조래. 선조다. 그랬는데 전쟁이 났는데 전쟁은 아들 광해군에게 맡기고 지는 일찌감치 도망가서 무슨 궁리를 짜고 있었냐 하면은 요동반도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 도망갈 궁리. 또 도망갈 거. 중국에 가서 난 살겠다. 선조가. 망명. 망명. 그래놓고 사실 그래서 광해군이 그때 눈부시게 싸웠어. 그랬는데 저기 뭐냐 왕위는 안 물려주고 지는 요동반도로 도망갈 각오를 하고 있다. 명나라 원군이 왔어. 예. 그때부터 선조 태도가 뭐냐 하면 그동안 목숨 걸고 싸운 우리 의병장 곽재우, 이순신, 권율을 걔들이 한 게 뭐 있어. 어이구. 내가 다 명나라에 원군 요청해서 된 거지. 아하. 무슨 공신이야 해서 공신을 이 전쟁이 끝나고 한 명도 안 주어. 야. 누가 공신 목록에 오르는가 보니까 그때 의주로 피난 갈 때 그 수행했던 놈들. 아이고. 내시 환강. 문고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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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망 안 간 놈들. 여기가 다 차지한 거야. 같이 도망간 놈들. 같이 도망간 놈들. 자기 측근들만 챙긴 거. 마치 윤석열 대통령 비슷합니다. 약간 측근들 다 챙겨. 그러네요. 그래서 측근은 끔찍해요. 또. 그러면서도 선조가 겁은 많아가지고. 겁쟁이야. 그렇죠. 그러다가 왜구가 전라도 저 뭐 수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야 거기 있잖아. 얼마 전에 봉고 파직하네. 걔 빨리 상군 통제사, 수군 통제사 맡겨서 가서 막으라 그래. 또 써먹어 또. 야. 이래가지고 또 막내 보내. 야.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시기를 하면서 야 이순신 너 이제 수군 해체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아니 여태 이렇게 막았는데 그래가지고 작심을 하고 신상유 전선 시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면서 제가 버티고 있는 한 아이고. 저들이 우리를 업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아이고. 시니컬하게. 이래버린 거야. 이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광해군 연산군을 닮은 지도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암군이야. 아하. 이 윤석열 시기에 뭐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예. 비선. 이번에 그림자 하나 드러났지 않습니까? 명태균 그림자. 그림자 드러났죠. 그러니까 암군의 그 그림자가 넘버 원 하나가 드러났고 이제 넘버 투 쓰리 또 나오겠죠. 아 그러죠. 제가 이게 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이제 보수의 종말로. 난 이게 지금 그거 읽고 있어. 재밌게 읽고 있어. 아버님 이거 좀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그 보수의 종말. 보수에게 죽비처럼 내리치는 어떤 그 글발이다. 어떤 새벽 4시에 술 먹고 뻗어 있는데 주지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찬물을 휙 끼얹으면서 일어나 이 자식아 똑바로 앉아. 예. 이런 말을 듣는 듯한. 그 앞대가리가 그렇게 시작되는. 이거 서문 제가 앞에만 한 글자만 제가 읽어드리면 딱 서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입니다. 네.
현재의 보수는 망했다. 딱 아홉 글자로 현재의 보수는 망했다로 시작되는 보수의 종말 신인규 지금 공의준 역금인데요. 예,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사전 예약 받고 있으니까 많은 예 구매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북콘서트도 있어요. 북콘서트 네. 11월 9일에 예. 서울 모처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 김종대 예. 의원님 모시고 네. 또 북콘서트 네. 또 열심히 보수의 종말 이거 정말 짚어야 되거든요. 그날도 또 많은 또 정말 지혜와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또 예. 해안들을 많이 좀 전달해 주시면 아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함께하는 거죠. 함께 뭐 갑니다.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예. 좋은 보수가 나오길 기다리는 게. 예. 저는 그 옛날에 광화문 경제기획원의 그 어두운 사무실에서 네. 밤새워 저기 뭐냐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던 그 사무관들. 예. 그다음에 그 저기 노태우 정부 시절에 중공 소련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 네. 매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매일 회의가 열렸고 예. 거기에 쫓아가면서 우리 역사의 변화에 막차라도 올려 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기회를 잃는다 하면서 예. 이 대륙으로 그 영토를 넓히든 경제 영토를 넓히고 외교를 넓히든 예. 그 고뇌하는 공무원들.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이제 YS 때 금융실명제와 토지공 개념을 들이면서 예. 이 사회의 어떤 공화적 가치를 꿈꿨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국가의 국정 지표를 이제 문민정부와 어떤 개혁이라는 걸로 한껏 국민들의 그 열기를 올렸던. 난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라고 봐. 그때 하나회 청산도 했고 일본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으려고 했습니다. 예. 역사의식도.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훗날 진보 정부에 김대중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금융실명제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도 했고. 그래서 예.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역사를 만들고 국가를 세운다는 예. 게 보수의 정신이고. 네. 그럼으로써 이게 저기 그 끊임없이. 그 변화가 올 때 저기 수구적으로 배척하고 다닥건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것이 이제 국가의 가치로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예. 허구한 날 밤새워 집에도 못 가고 일하던 이 사람들 예. 또 그 저기 뭐냐 삼성이 처음 반도체 만들 때 자기 결혼까지 밀어가면서 일하던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라의 어떤 보수의 기감이 됐고 품격이 높았다. 네. 그리고 A팀이었다. A급 팀들이었다. A급, A급. 유능했던. 인류였다. 뭐 삼류, 뭐 아까 얘기한 고종 때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어느 날 고종의 한 말에 그 저 김홍직 같은 네. 이런 뛰어난 저기 대신이 결국 살이 찢겨 죽었거든. 아이고. 김옥균도 인재였고 예, 그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많았습니까? 엄청난 인재죠. 그런데 그렇죠. 고종 주변에서 거짓말같이 다 제거되고 아하. 아까 말씀드린 삼류 간신 소인배들이 이게 이제 고종을 압박해가지고 네. 나라를 아예 갖다 바치던 망국신들이 요것들이 장악을 하니까 아하. 결국 아까 얘기한 그 새 대신이 가서 고종하고 뼈가 녹는 대화를 아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예. 그 나는 저기 과거에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이 국가의 어떤 가치를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이런 강한 의식으로 나라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은 예. 좋은 보수다. 그러니까 권리의식보단 책임의식인데요. 그 네. 사람들의 지금 세대가 단절된 거예요. 아, 단절된 세대. 지금 뭐 이권 보수죠? 보수의 세대 교체에 실패요. 실패했죠. 아. 그게 이명박 때부터 시작됐어요. MB 때. 아하. 맥이 끊긴 거예요, 맥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는 쓸만한 놈 다 죽여놨어. 보수라는 게 공동체를 더 위하고 책임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의 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익에 지금 집착하는 이권 보수. 이권 보수.